오늘의 시그널은 YC캠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잠깐 갔다가 역시 주도주는 또 반도체죠. 그러니까 지금 코어랑 그 누가 표현하더라고. 이 1년 지금 그 펀드 수익률에서 1위 기록한 게 NH 무슨 이뮨 어쩌고 한데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. 그거를 코어랑 그 위성이 영어가 기억 안 나요. 그걸로 표현하더라고요. 코어랑 내 핵심 포트폴리오랑 위성으로 가져갈 거를 구별을 해야죠. 그렇죠? 포트폴리오에 지금 자산 비중이 많이 들어간 게 핵심주여야지만 지금 소외되지 않지.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수익률이 100%가 났는데 그게 내 포트폴리오에 1%도 안 되면은 그게 전체 금액에 무슨 기분만 살짝 조금 많은 거죠. 그러니까 핵심 코어가 그 부분을 차지해야지 그렇게 펀드 수익률 1위에 올라서 펀드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아무리 테마주 조그만 거 막 수익률 100% 200% 내면 뭐 합니까? 펀드의 자산 비중이 1% 미만이면은 펀드 1등을 못 하죠. 그러니까 핵심 코어가 뭐를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하는데 장부소 순서대로 간다고 했죠. 냉장고에 비유를 했잖아요.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냉장고에 굳이 비유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쉽잖아요. 장비를 처음에 들여올 때 공장은 돌아가고 있지 않죠. 반도체 공장은. 하지만 장비가 이미 장비를 살 때부터 장비가 구매가 되니까 장비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.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. 근데 소재는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. 장비랑 부품은 이 공장을 세팅할 때 이미 장비 부품사에 그 줌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하죠. 근데 소재는 공장이 돌아가서 장비 부품이 활동을 해야 그 소재를 넣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소재가 나중에 움직이는 게 굳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뭐 야채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해는 쉬운 거죠.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장비가 워낙에 강하게 가다 보니까 뭐 솔브레인, 동진 세미켈, 한솔 케미칼처럼 무슨 가스 용액 만드는 회사가 나중에 알고리즘 후순위로 간다.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가고 한솔 케미칼 움직이고 동진 세미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려는 YC캠도 마찬가지예요. 이 소재. 그리고 지금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둘이 강한 게 뭡니까? SK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하잖아요, 지금.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삼성전자도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. SK하이닉스 향이 강하죠, 지금. 왜냐면 엔비디아를 잡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향이 강하니 SK하이닉스 향 벤더 장비들이 삼성전자 향 벤더 장비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이고 여기도 지금 YC캠도 그런 확률이 높은 거예요. 왜냐면 SK하이닉스가 YC캠, 솔브랜 SLD, ISTE, 코비스 테크놀로지 이 네 개 국내 소부장 기업을 올해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SK하이닉스가 그 수많은 소부장 기업에서 아무나 랜덤 제비뽑기로 네 개를 골랐을 리가 없잖아요. 그렇죠? 네 개를 골랐다는 건 SK하이닉스의 중요한 벤더이기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YC캠은 SK하이닉스 양 중요한 소재 벤더인 것이 거의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거, 확정 표명을 해준 거고요. 그 다음에 신너랑 현상액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너는 포토레지스트 코팅 후에 이물질 제거하는 거 신너로 날려버리는 거고 현상액은 포토레지스트 제거 후에 패턴을 형성할 때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K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지금 한솔케미칼, 솔브레인, 뭐 동진세미캠 이런 큰 소재주도 지금 주목을 해야 되지만 이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인지도도 낮지만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YC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SK하이닉스 향 YC캠 알아봤고요. 다음은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. 네, 한솔케미칼, 동진세미캠, 솔브레인의 차트를 보시면 이 지금 이제 모양을 갖추고 장비주처럼 가려고 하고 있죠. 솔브레인이 여기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. 쟤는 벌써 상승 N자 쌍바닥을 형성했습니다. 자, YC캠은 지금 이동평균선에서 한참 내려가 있죠, 한 단계. 그러니까 후발주인 거예요. 오르더라도 이동평균선이 막혀 있어서 솔브레인만큼은 못 가겠죠. 하지만 솔브레인, 동진 세미캠 이 지금 위에 선발주들이 먼저 가주면 얘도 힘을 받아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13,000원을 목표로 후발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YC캠 목표가 13,000원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